이면택 의협 회장의 글이 논란입니다. 앞으로 모든 구토 환자에게 어떤 약도 쓰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최근 있었던 의료진에 대한 판결을 비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만 이 글 자체도 논란입니다.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게 어떤 약도 쓰지 마세요.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협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 라고 글을 올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판결이 있었고 이면택 회장에선 입장에선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판사의 이름과 실명을 공개하면서 이 여자라고 올렸던 글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전문의 A씨가 80대 파킨슨병 환자에게 구토치료제 맥페란을 처방했는데 저건 파킨슨병 환자 금기 약물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환자는 전문의로 고소했어요. 법원은 환자의 파킨슨 병력을 의사가 확인했어야 됐다. 맥페란 처방으로 병세가 악화됐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면택 의협 회장은 저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 같고 앞으로 모든 병의원에서 구토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지 말라. 교도소 갈 일이냐라고 했는데 전수민 변호사님 이게 사실은 그렇다고 저렇게 모든 구토 환자에게 구토약 주지 마라 라고 나오면 구토 환자가 병원 갈 일 없잖아요. 그러면 그럼 구토 환자는 어디 간다라는 얘기인지 좀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면택 회장이 좀 정도껏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사가 국민의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의사가 될 때 하는 선서가 있습니다. 바로 히포크라테스 선서입니다. 의사로서의 국민을 섬기고 생명을 섬기는 그거를 선언하는 건데요, 내용적으로. 본인이 왜 의사가 됐는지, 지금의 의사가 어떠한 돈벌이의 수단으로서 전락한 거에 대해서 이제는 최소한의 인간의 생명을 다룬 직업이라는 것도 망각한 행태가 아닌가. 의사협회 회장이라면은 본인이 어떠한 직업군에 있고 이것이 어떠한 파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의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특혜를 누려와서 법 앞에 무소불위의 권력에 있었는지, 많은 면제권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손뼉이 마주쳐야 또 소리가 납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의사협회 행태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어떠한 타협점을 찾으면서 더 이상 국민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서로의 합의점을 찾고 이제 국민들을 위한 그 발걸음을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서로 너무 강대강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의사협회도 그 너무 막 나가고 있고 정도껏 못하고 있고 지금 정부도 정도껏 못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분들 의사의 눈과 그런 정치인의 눈 그리고 대통령의 눈에 국민이 없다면 국민들은 실시간으로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각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일각에선 저 판단이 의사에게 너무 가혹한 판단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저 약은 구토조절 위에 흔히 사용하는 약이라는 겁니다. 증상 악화 확률이 현저히 낮다. 어느 의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치료하겠냐. 필수 의료 기피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라는 파킨슨병 학회의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맥페란을 처방한 것을 유죄로 선고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판단에 앞서서 의협 회장이 어떤 모든 부작용이 있는 약도 처방하지 말라라고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따로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